원래 아이폰 17 프로에서 기대하던 디스플레이 요소 중 하나는 시각적 방해 요소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알려졌던 아이폰의 디스플레이 로드맵에 따르면 애플은 2025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 17 프로와 17 프로 맥스에 원형 펀치홀 하나와 알약형 펀치홀 하나 두 개의 펀치홀에 그 사이 디스플레이 픽셀을 꺼서 타원형으로 길게 이어진 지금의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아니라 갤럭시나 픽셀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펀치홀처럼 전면 카메라 하나만 노출시키는 펀치홀 카메라로 변경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애플이 타원형의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적용하는 이유는 아이폰의 보안 솔루션인 페이스 아이디 인식을 위해 노트 프로젝터와 3D 카메라를 외부로 노출시키기 위해서인데 아이폰 17 프로에서 기대하던 것은 이 센서들을 디스플레이 아래에 배치해서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언더 디스플레이 페이스 아이디의 개발을 끝마치지 못한 것인지 2026년으로 연기되었다고 알려진 상황인데요. 따라서 타원형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어도 지금보다는 비교적 덜 방해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에이토 인터내셔널 소속 애널리스트 제프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폰 17 프로는 혁신적인 메타 렌즈로 가장 방해되는 부분을 줄일 것이라고 합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아이폰 17 프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페이스 아이디와 전면 카메라를 포함하고 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크기가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에 메타렌즈 디자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메타렌즈는 나노구조 재료를 사용하여 크기를 줄이는 동시에 광학 성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이폰 17 프로의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기능적인 손상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크기를 줄여서 화면비를 더 늘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처럼 싱글 펀치홀을 적용하진 못했지만 그나마 지금보단 덜 방해가 됩니다. 애플은 아이폰 10을 시작으로 페이스 아이디와 노치를 시작하여 4년 뒤에 출시된 아이폰 13 프로에서 노치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아이폰 14 프로에서 첫 데뷔를 한 이후 3년 만에 크기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언더 디스플레이 페이스 아이디가 만약 루머대로 2026년에 적용이 된다면 작은 노치 이후 바로 다이나믹 아일랜드 그리고 작은 다이나믹 아일랜드 직후 싱글 펀치홀 비슷한 양상으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겠네요. 그 외에도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은 다양한 스펙 업그레이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망원 카메라가 48메가픽셀로 해상도가 업그레이드되어 3개 렌즈 모두 48메가픽셀로 구성될 예정이고 또 램 용량이 12기가 램으로 업그레이드가 예상됩니다. 개인적인 아쉬움으론 플러스 모델을 대체하여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폰 17 슬림에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새로 데뷔하는 모델임에도 12기가 램과 줄어든 크기의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없을 거란 게 아쉽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아이폰 17 프로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엘비였습니다.